지난달, 그러니까 지난 7월에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 중에 하나인 CNBC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여행을 하지 못한 미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어딘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찾은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 순위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못 가니까 많이 여행을 이렇게 치잖아요, 컴퓨터로. 그래서 그 검색 수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니까 이렇게 추측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1위가 두바이였습니다. 두바이. 그 이유는 다른 곳보다 두바이가 좀 문호를 더 개방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관광객들을 많이 좀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검색을 하게 되죠. 1위였고요. 2위가 뉴욕의 자유여신상이었습니다. 이제 10위까지 볼 때 뉴욕이 두 군데가 들어가더라고요. 뉴욕의 두 군데 명소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3위가 네팔,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 그 다음에 이집트, 프랑스 에펠탑,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파리 루블 박물관, 로마 콜로세움 등. 여러분들도 가고 싶은 곳이죠, 다. 이게 물론 미국인들의 순이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으면 갈 수 없는 안방에서 얼마나 거길 쳐댔는지 순위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인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최근 조사는 제가 할 수 없었고, 조선일보에서 작년 12월 말 한 해 끝나면서 12월 말에 2020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이 검색한 여행지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좀 불편하게도 여러분들 이건 사실이니까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제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본 제품 이제 우리가 쓰지 말자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도 일본 여행지는 1위였다고 하는 거죠. 2위는 태국이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몇 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행에 우리가 배고팠던지 여행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쩍 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 말씀을 드리면, 여행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리워하고 관심 갖게 되는 검색어 1위가 놀랍게도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학교.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학교를 검색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코로나가 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를 그렇게 검색하고 자기 학교 사이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관심도 없던 학교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작년 12월이니까 카페라든지 이게 다 셧다운 됐었기 때문에 카페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식당, 수영장, 공원, 노래방이었습니다. 자, 교회는 몇일까요? 교회는 12위였습니다. 12위. 놀랍게도 비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검색 순위였으니 상당한 것이죠. 12위로 교회를 너무나 가고, 이것도 코로나가 이룬 기적입니다. 교회가 가고 싶어서 교회를 검색했다는 거 놀라운 거죠. 그리고 어떤 다른 매체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찾아냈는데요. 1위가 어디였냐면 찜질방이었습니다. 찜질방. 사실 그래요. 1년 반 동안 대중목욕탕을 한 번도 가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정도로 또 우리가 두려운 곳이기도 하죠.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정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이 곧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더 그리웠던 곳들이 위와 같은데, 가정을 하나 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는 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곳이 우리가 하나 있다고 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곳은 어딜까요? 코로나 상황이 아닌 우리에게 갈 수 없게 만드는 단 한 곳이 있다면 가장 그리워하게 될 그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뭐 찜질방은 아닐 것 같고요. 여행지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내가 살던 집, 내가 사는 집. 집을 못 가게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있는 집을 여러분들이 못 가게, 집을 갈 수 없게 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그립고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에게 위로하고 이제 치료를 할 때 병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어린 병사들이 하는 얘기가 집에 가고 싶어요 한다는 겁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뭐 긴 군 생활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이제 3년 군 생활을 했죠. 3년 군 생활을 할 때 나중에 뭐 고참돼서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훈련소, 논산 훈련소를 가고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한 거의 4, 5개월 이제 집을 못 왔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집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 소원은 2박 3일 집 떠나 여행하는 거, 더구나 주일이 빠지면 더 좋겠죠. 하여튼 그랬던 사람인데 집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고 또 힘든 일을 만나니까 또 못 가게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집이더라고요. 물론 휴가 나가서는 또 집에 잠깐 있지도 않지만 그냥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정말 힘들어졌던 것이 집이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도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번 고국에 안 오면은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1년에 한 번 고국에 와서 그래도 한국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해야 숨통이 다 트인다는 거예요. 이분은 물론 목회 때문에 이민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냈던 또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들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그리워하게 될, 그 품을 떠났을 때, 그 집을 떠났을 때 가장 그리워하게 될 곳은 어딜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금년도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자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우리가 숨이 트여지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또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하나님의 품에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갔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 시간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게 평생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씁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학자가 물어봤답니다. 이 둘째 아이의 사례가 동네에서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아들이 나타난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보내줄 수 있을까요? 유산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매를 때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도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했다고. 지금 현 상태의 시대의 중동에서 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더 오래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시대에 이런 둘째 아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집안에서, 아니 동네에서 쫓겨날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유산을 받아냅니다.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유산을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고 내가 왜 진작 나오지 못했는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기분이 너무 좋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갑자기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지금은 이런 시대를 잘 우리가 또 파도타기처럼 잘 견뎌내고 적용하면서 민감하게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최대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상황에 너무나 당황했어요. 뭔가 너무나 불안하고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에 올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또
상당수의 사람은 저는 얼마의 숫자라고 비율은 들 수 없겠지만 또 몇몇 분들은 그 예배가 이렇게 편안하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때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예배의 실증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두렵거나 슬프거나 갈급한 심령이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정말 허랑방탕하고 친구를 사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집을 요즘 말로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집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신세계가 있구나. 야, 예배당 안 가니까 이렇게 좋구나. 신앙생활 안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 눈을 피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자유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그가 예기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죠. 탕자가 지은 죄는 허랑방탕한 죄라기보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빼앗아가지고 먼 나라로 달아난 죄보다 더 큰 죄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난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가르치고 창조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안 믿는 기업의 CEO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정직합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는 죄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멀리 떨어져서 혼자 지내게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품에 있을 때에는 시간이라든지 또 살아가는 언행이라든지 모든 예절이라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종으로 나가게 되는 지름길로 되는 것이죠. 그러세요 여러분, 좀 힘들고 빡빡한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율법적인 것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의 제도와 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비록 코로나 상황은 힘들지만 영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경건하게 드려라. 조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가차없이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죠. 다음 주일날 이제 영상 예배에서 우리가 겸해서 물론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다 찼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에는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1부부터 4부까지 계산하니까 한 550명에서 600명 사이가 될 것 같아요. 한 6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예배 더 넘어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갈급함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배의 이 제도와 틀 속에서 같이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불행과 모든 이런 고난의 원인은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사는 것이 또 주님의 집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청년 때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 믿는 자녀였는데 지금 좀 이 둘째들처럼 주님의 품을 떠난 것 같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같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드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 결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둘째 아들처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날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느 기회가, 어떤 때에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집에 돌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버림받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뭐 알바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천한 일이었는데 천한 일 중에 천한 일이 바로 돼지 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음식으로 생각지도 않는데 그걸 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 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먹는 이 열매조차, 이 쥐엄 열매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당한 거죠.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주인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이 사람이 돼지침에서 몰래 좀 뺏어 먹으려니까 매를 때리면서 이거 돼지 먹을 거야, 먹지 마. 어린아이들에게 야, 이거 동생 줘야 돼, 먹지 마. 그러면 집 나갈 거예요, 그죠? 동생하고 차별을 당해도 너무 슬픈데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을 때 기가 막히고 비참할 거예요. 이 고난 중에서도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 부잣집 아들,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았던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기도 하지만 그의 완고한 고집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탕진하고 먹을 거 없으면 그때 두 손 들고 집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살아봐야 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자기를 더 신뢰하고 고집 부리고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 내가 낯짝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끝까지 해보려는 그런 완고함을 일찍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찍 버리셔야 고난이 짧게 끝납니다. 돌이 자갈이 되고 가루가 되고 모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모든 것 다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고요. 어디 갈 때는 운전기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어디 식당에 가면 음식 만드는 우리 요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배움이 필요하면 학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그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진료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육신의 약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아직까지의 고집이 있는 것이고 그 고집은 고난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는 이제야 깨닫게 되죠. 고난 중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죠.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라 그럴까요? 아주 오랜 경험과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겠지만, 좀 일찍부터 그걸 깨달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일인데, 늘 하던 일인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대 붙들면서 하나님, 30년 무사고 했지만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저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40년 열었던 가게지만 오늘도 문을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늘 맡김에 이 신앙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한번 해볼 거야 하는 사람은 고난의 끝자락, 절망의 끝자락, 실패의 끝자락까지 맛보고서야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바로 이 불행스러운 후자에 속합니다. 이에 돌이켜 했을 때는 돼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된 끝자락이었습니다.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안 계신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존재인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실패한 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거, 내가 이렇게 아픈 거,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뭐 고난이야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관리 잘못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약할 수 있고,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혈기가 많아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보복운전을 당하다가 또 싸우다가 차에서 내려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경찰서 끌려갔는데, 주여 이 고난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술, 담배를 먹고 간이 다 망가지고 폐가 다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해서 간 망가지게 하시고 폐 뚫리게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 자기의 잘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옳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헛되고 아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할은 고난을 주시는 역할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버지가 진 죄가 없어요. 죄라면 고집부리는 아들을 때리고 묶고 가두지 않고 보냈다는 것뿐에 죄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티켓이 되었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 중에서 제일 귀한 선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육간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품으로 내가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 아버지 아들이라 불림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내 집으로 돌아가면 품꾼도 먹고 사는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해서 꼭 먹고 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을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세찬 세상이고 너무나 가혹한 세상이었어요. 내가 베풀 때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 내 편인 것 같고 돕는 자들 협력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있었던 것 같아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물질이 딱 떨어지니까 다 너무나 쌀쌀맞게 대하는 거죠. 심지어 돼지의 주인은 나를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겼던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가 했던 얘기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저를 집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집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집에서만 살 수 있다면 종이 되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문지기로 있어도 좋겠사오니 했던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종으로 내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교회에서 존귀한 위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교회에서 높은 위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가 교회 다닐 맛이 안 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품에 문지기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내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이런 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난 삶 가운데 가장 큰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승진과 성공과 쾌락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경험한 최악의 고통은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취업 열매도 마음껏 못 먹는 경제적 아픔, 멸시, 조롱, 경멸 이런 것들을 당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많이들 못 느끼죠.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월이 갈수록 그리워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리움이 죄송함이라 그러더라고요. 죄송함. 아,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못했어.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해 모질게 대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치과 한번 가시자는 것도 내가 못해드렸을까? 왜 그때 내가 어버이날 못 찾아뵀을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더 아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효자기 때문에, 효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파하지 마세요. 효자, 효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잘해드렸었어도 그런 마음은 여전할 겁니다. 그 말에 위로를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다시 아들의 신분을 얻고 싶어서 다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은 새가족이 참 제가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만 새가족 영접할 때에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은 20년 동안 30년 동안 주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제 전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처음 오신 분들도 물론 참 감동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겼던, 집사 직분도 받고 또 뭐 심지어 그 교회에서 많은 봉사활동까지 하셨던 분들이, 또 심지어 모태신앙까지 되셨던 분들이 20년, 30년 동안 어떤 시험과 아픔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은요, 열의 아홉 분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시울이 뻘거지도록 신자 환영할 때 우십니다. 그러면서 그 감동이 저는 이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이 아닐까. 주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했던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주님 품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가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건 깨달은 순간이에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분들은 지금도 나를 교회에서 쫓아낸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목회자에게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그 누구에게 시험 들어서, 내가 아픔해서 그렇게 형편없는 신앙생활 나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나온 그 마음이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 회개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 순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얻었노라 하는 것이죠. 인생에 아주 쓴맛단맛 다 보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다하다 안 되는 분들이 우스갯소리인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나 기대해 볼란다. 이번 생은 망했다. 도무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 넘어지는 것도 한두 번 넘어지지. 두 번, 세 번 계속 넘어져서 이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처럼 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망한 인생이 여기 보니까 다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죠. 거듭남. 우리가 세례받는 게 뭡니까? 세례받는 것. 과거의 육신의 삶과 생각과 모든 우리의 미래는 물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진정한 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 한 살이에요. 난 두 살이에요. 절망 중 포기하고 자기 생애를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이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 끝났어 하는 건 아닙니까? 난 죽었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 있는 사람도 예수 안에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랬어요. 새 신을, 새 옷을 입히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가족이 됨을, 공동체가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황하고 실수하는 인생, 죄된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받으면 그건 과거의 이야기뿐이에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악몽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때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용서함 받았습니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과거의 상한 마음과 악몽 같은 기억들을 우리는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무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만한 죄니까 내가 돌아갈 수 있고 이만한 죄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다? 천만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습니다. 그 추악한 죄, 끔찍한 죄를 지고 떠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제일 섭섭했던 것은 돈 가지고 나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방탕했던 세월이 아니라, 죄된 인생 살다가 다 망해가지고 돼지보다 못한 인생,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돼지보다 못한 이 가차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속 박박 끌고 나 나가서 살래 하고 나가서 살았는데 부모보다 더 잘 살아는 거예요. 더 훌륭하게 잘 살아, 멋지게 살아,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요, 막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도 나한테 해주는 거 없어도 막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간 자식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정말 굶고 있고 망가진 인생 살아갈 때에 그 아들을 보면서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 때문이야. 내가 그때 붙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발 좀 돌아와다오.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 때 그 아들은 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원천교회에도 그런 정신으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나가기를 원해요. 다시 돌아온 아들이 세상의 권력자와 유명한 사람, 재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 멋대로 살다가, 폐인처럼 살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폭력자로, 전과자로 살다가 깨지고 망가지고 거린처럼 흐느적거리며 들어오는 그 사람도 환영하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잔치고 이게 아버지의 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하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아버지 품에서 조금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있다면 속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는 지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면 그들을 속히 부르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